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2021년 시장을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미스터마켓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책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한영, 김효진, 이다솔, 이호섭, 염승환입니다. 일찍이 벤저민 그레이엄은 변동성을 가진 주식시장을 두고 미스터마켓이라고 의인화해서 표현했습니다. 미스터마켓 2021은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한 투자 전망서로 3프로TV가 엄선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3프로TV는 구독자 92만 명이고 경제 분야의 압도적 1위 유튜브 방송입니다. 특히 위 저자 중에서 염승환 차장님 내용을 위주로 북튜브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주제는 투자 비중 확대 1순위 업종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반도체 업종은 섹터별로 나누었을 때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섹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시총만 440조가 넘습니다. 그 밑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사 등 밸류체인까지 합하면 5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섹터입니다. 그해 반도체 섹터가 성장할지 역성장할지를 전망하는 것은 국내 증시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투자자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도체는 큰 틀에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파운드리 등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산업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메모리는 사이클이 명확한 산업입니다. 보통 10에서 11분기 정도의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고 6분기 정도의 하락 사이클이 이어집니다. 가장 최근의 하락 사이클은 2018년 3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로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의 서버 투자 감소와 메모리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디램의 가격은 급락했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하며 국내 증시 전체에도 부담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가장 큰 상승 사이클을 보여준 2017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급등했지만 코스피 지수도 크게 상승하면서 역사상 최고 지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메모리 업황은 하락 사이클을 끝내고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모바일 디램 수요 감소로 기대했던 빅사이클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서버용 디램 수요가 상반기에 급증하며 업황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서버용 디램 수요가 급감하고 코로나19 리스크가 지속 확산되면서 디램 가격이 급락하는 등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에 따른 중국 화웨이의 메모리 반도체 사재기와 5G 스마트폰 출시 메모리 업체들의 설비 투자 감소로 메모리 사이클은 완만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글로벌 반도체 예측 기관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2021년의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호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본격 상승이냐, 2분기부터 상승이냐에 대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은 명확히 상승입니다.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의 투자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모바일 수요도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며 화웨이 리스크도 다른 경쟁사들의 대체 수요 효과로 진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업황 상승이 확인되면 메모리 투자도 늘어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2년 동안 설비 투자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메모리 산업을 알아봅시다. 2020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인텔의 7nm 공정 지연과 중국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 SMIC에 대한 미국의 제재입니다. 인텔은 설계도 하고 생산도 직접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스스로 생태계를 구성하여 반도체 시장의 거인이 되었는데 7nm 기술 앞에서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만 업체 TSMC에 외주를 줄지 다시 자체 생산을 시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텔로서는 치욕적인 상황이 펼쳐진 셈입니다. 경쟁사인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는 7nm CPU를 설계하고 TSMC의 생산을 맡겨 점유율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데
인텔은 10nm 구형 제품으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7nm 이하의 반도체는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이 기술 구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제왕 인텔도 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그간 TSMC의 독주가 이어졌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경쟁력도 다시 부각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3분기부터 삼성전자는 다양한 파운드리 수주를 하게 됩니다. IBM에서 PC용 CPU를 수주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드는 경쟁사 퀄컴으로부터는 차세대 AP를 수주했으며 엔비디아로부터는 그래픽카드를 수주했습니다. 50%가 넘는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TSMC를 삼성전자가 맹추격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TSMC는 모든 반도체 생산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기술력에서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의 낙수효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화웨이로 인해 촉발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파운드리 업체에는 긍정적입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를 SMIC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데 SMIC에 대해 미국 반도체 기술 사용 금지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SMIC는 삼성전자에 비해 기술력이 여전히 뒤처져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술 도입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강력한 도전자가 될 수도 있기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그런데 SMIC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고객사 증가와 경쟁사 축소의 두 호재를 기반으로 2021년에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로 부침을 겪었던 한국 반도체 업종은 2021년에는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5G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신규 콘솔 게임 출시, DRAM의 DDR5로의 전환 등의 효과로 2017년과 유사한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년 시장을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업황 상승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1년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1순위 업종은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망주 삼성전자, PSK, 심텍, ISC, 데크윙, LOT베큐움, 덕산테크피아, YIK.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염 차장님은 3프로TV, 김작가TV 등에서 자주 나오셔서 주식 관련 설명하는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늘 침착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필자가 이번 영상에서 코멘트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세계 1등 기업이라고 생각하므로 언제나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팔지 않을 생각으로 장기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미스터마켓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